안녕하세요. 저는 꽃보다 남자에 출연 중인 진선미 중에 선을 맡은 장자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29, 신인 배우였습니다. 제가 전라도에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때는 좀 이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님들이 막 뒤에서 부르고 이러면 뭐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긴 무명의 터널을 지나 막 얼굴이 알려지던 무렵이었습니다. 1층 아줌마가 알아본다는 거? 밥을 먹으러 갔는데 혹시 꽃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든지 한 번 눈길을 더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감사하죠. 내가? 이런 생각하고. 배우라는 꿈을 위해 그녀는 치욕적인 일을 견디고 참아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2009년 3월 7일 나약하고 힘없던 신인 배우 장자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신이 당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써놨습니다. 하지만 장자연 문건, 그 속의 진실은 망자의 목소리와 함께 묻혀졌습니다. 한 신인 배우가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네 장에 걸쳐 자필로 문서를 남겼고 그 글은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는 이 문건의 내용이 고 장자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죽음까지 결심한 사람이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쓴 고인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꿈과 목표가 뚜렷했던 신인 배우가 죽음으로써 남기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목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 4월, PD수첩은 핵심 목격자 김지연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자연 씨와 같은 소속사였고 많은 활동을 함께했던 후배였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섰을 무렵 김지연 씨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6월 말, 그녀가 PD수첩의 취재에 응하겠다는 연락을 해옵니다. 김지연 씨는 한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인터뷰도 집이 아닌 제3의 장소,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간의 고통을 털어놨습니다. 사건, 그런 달이 다가온다든지.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몇 차례 좀 저한테 고비라면 고비? 그런 적도 있었고,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도 좀 오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언니랑 비슷한 방법으로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엄마가 발견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응급
바로 이송되고. 그녀 또한 극단적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 언니를 혼자 보내 미안했고 열심히 싸웠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사실이라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면 한 명이라도 제대한 죄값을 저는 치렀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저도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뭔가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언니의 제가 그런 상황이 됐고 언니가 제 입장이었으면 언니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감독님들은 이제 첫 인상 때문에 일단 딱 오면은 그 대본에 그냥 가격 자체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인상을 인상이 아닌 정말 이렇게 나중에 연기로 승화를 시켜서 정말 그런 연기도 해보고 싶을 정도로 연기력을 키우고 또 이 인상을 너무 뛰어넘는 그런 좋은 연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더 좋은 연기자. 장자연 씨의 꿈은 한결같았습니다. 언니는 뭐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배우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언니는 그것 외에는 따로 생각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었거든요. 이들이 계약한 회사는 더 컨텐츠. 소속사의 대표는 자주 접대 자리에 장자연과 김지연을 불렀습니다. 2008년 한 해만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확인한 식사와 술자리는 30차례가 넘습니다. 주로 강남 일대의 유명한 유흥주점들이었습니다. 그 2007년도, 8년도 그 즈음에 이제 김 대표가 뭐 몇 차례 정도 뭐 식사 자리, 술자리 이런 걸 좀 요청을 적게는 한 30번에서 40번 정도 식사 자리 포함해서 일주일에 많게는 한 2번에서 3번 메이크업이나 헤어를 받고 와야 되는 중요한 자리다 라든지 너가 앞으로 일할 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뭐 너가 잘 봐야 되는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접대자리에 왔을까요? PD수첩은 수사와 제보에서 언급된 주요 인물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일부러 헷갈릴까 봐 기사나 막 그런 거 아예 안 보고 왔거든요. 그녀는 빠르게 사진을 분류했습니다. 됐던 분이랑 안 된 분? 뭐 기억이 나지 않는 분? 그게 나누면 될까요? 이쪽은 뱅기역에 있는 분이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이쪽은 제 기억에는 뵌 적이 없는 분. 뵌 적이 있다고 분류한 네. 확실하게. 네, 인상 차기도 그렇고 뭐 이름 아는 분도 있고 이 두 분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요. 이분은 변 이분이 저 그분이고 이분은 인베스트인가? 여기 있는 분은 저분 제외하고 낮에 본 적은 없는 분들 이쪽은. 근데 실제로 뵀어도 막 내가 어디 누구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뭐 누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분들 내가 누구다라고 말을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항상 뭐 높으신 분이다. 어찌 됐든 그냥 다 정말 그런 사장, 대표 이런 분만 나오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 보면 핸드폰이 두 대인데 두 대인 걸 어떻게 하냐면 보시는 핸드폰 따로 있고 연락이 없어도 뭐 안 받아도 된다든지 아이 뭐 누구네라든지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2G폰이라고 많이 쓰셨거든요. 김지연 씨는 경찰과 검찰 앞에서 13차례나 사건 관련 진술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다 했는데 누구 하나 처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뭐 분노라면 분노
할까요? 죄를 진 분이 반드시 있고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은 진실을 알고 있겠죠? 2009년 7월 10일 경찰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오늘 경찰에서 그동안 수사한 결과에 대한 종합 결과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내용에 대한 궁금한 내용 참고인만 118명을 조사하고 넉 달에 걸쳐 이뤄진 수사였습니다. 고인과는 만난 사실이 없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상을 잘못 알고 기록한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장자연 문건에 나온 사람과 유족이 고소한 피의자 등 수사 대상은 총 20명. 하지만 기소한 사람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단 2명뿐이었습니다. 특히 술자리에서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조 기자. 그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생일이라고 불러서 갔더니 그때 이제 자연이 그 친구를 거기서 봤죠. 그때 흑금자 마누라라는 것은 공식 사실이었어요. 그게 혹시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네, 그 수사팀은 다 알고 있었죠. 2008년 8월 5일 소속사 김 대표의 생일 파티 때였습니다. 2차로 간 유흥주점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김지연 씨는 당시 장자연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자연은 이쪽에 있고 이쪽에 뭐 이쪽인가 뭐 대표 뭐 이쪽에 남자 그 관계자분들 앉으시고 저쪽에 그 앉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짧은 밝은 인상 입으셨고 저도 뭐 입었는지 기억나고 흰색 한쪽 어깨가 드러나는 장자연 씨는 당시 흰색 미니 드레스를 입었다고 합니다. 시상식 때도 착용했던 옷이었습니다. 2차 자리 참석자는 소속사 김 대표, 금융인 변모 씨와 이모 씨, 그리고 전직 기자 조 씨였습니다. 테이블 올라가라 그랬나? 그래서 올라가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내려올 때 이제 그분이 잡아당기고 무릎에 앉혔어요. 전 옆에 있었고 놀랐고 언니도 놀랐고 근데 무릎에 앉혔다 언니가 일어서려니까 다시 앉혔고 강압적으로 그리고 신체 부위도 막 만지고 저래도 될 만한 사람이 왜냐면 그 참석 인원 중에 가장 어려 보였거든요. 근데 뭐 어느 누구도 화를 내는 분이 없었고 저도 막 무섭기도 하고 저의 입장에선 충격적이어서 그때 상황이 오히려 좀 더 또렷이 기억이 나는 편이에요. 김지연 씨는 대질신문과 최면수사까지 받으며 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성추행을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방 안에서 침묵하고 방관하고 혹은 동조하고 했던 모습들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고 허용될 수 없는 그런 비겁한 침묵이고 방관이고 동조이며 어떤 관음증의 공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검찰은 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최씨가 취했다 하더라도 예. 아, 증거 상당히 부실하다, 미흡하다 네. 이거 네. 아마 또 이게 또 검찰은 범죄인을 처벌도 하지만 억울한 사람은 풀어주는 게 검찰인데 그쵸, 네. 한 사람 말만 한 사람의 뭐 증거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부풀려가지고 기소하는 게 맞는지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통속자의 말이 상식에 좀 부합하는 면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그 진짜 신참한데 그 통사 지위도 낮은 애가 네. 와가지고서는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대담하게 막 만지고 네. 할 수 있겠느냐 좀 그렇겠으면 주위에서 선배나 누가 뭘 했겠죠. 배우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형사처벌을 피했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 그는 퇴사 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2004년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유시민 후보와 맞붙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후보와 노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하는 우리 당의 대표 공격수 유시민 후보. 링에 올라가서 권투를 하라고 하니까 신인들은 링에 올라가서 신발도 신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글러브도 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 부인은 검사였습니다. 2004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해 장자연 사건 당시에도 검찰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궁금하니까 건너 건너서는 뭐 알아봤겠죠. 뭐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겠죠. 성추행 혐의와 검사 부인의 수사 개입 의혹. 피리수첩은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장자연 씨와 술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말씀 좀 잠깐 나누시죠.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2008년 8월에 장자연 씨와 술자리 같이 하셨었죠? 그때 성추행 하셨는지요? 성추행 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검사라는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찰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인 압력이 있었나요? 네, 얘기해 주시죠. 나오세요. 제 차예요. 나오세요. 지금 네. 저 침범하시는 거예요. 제 공간을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네. 그는 피리 수첩팀을 사진으로 찍고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공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언론의 정당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보자고 하네요. 참으로 유감입니다. 장자연 씨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배우의 꿈을 위해 소속사 대표의 강요와 욕설, 구타를 견뎌야 했습니다. 수없이 술접대와 잠자리를 강요받아야 했습니다. PD수첩은 9년 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공식적인 증거자료들을 먼저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수사와 재판 기록만 무려 5천여 쪽이나 되었습니다. 9년 전 벌어진 사건의 진실. 관련자들은 아직도 두려워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침묵했습니다. PD수첩은 사건의 실체에 다가서기 위해 국가기관이 남긴 공식적인 기록부터 분석했습니다. 수사 관련 조서와 증거 목록, 재판 기록들 총 5천여 쪽에 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PD수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문서는 하나. 고 장자연 씨가 남긴 4장의 자필 문건이었습니다. 소속사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와 술 접대, 잠자리 강요를 받았다고 호소합니다. 장자연 씨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2009년 3월 7일 저녁,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이 장자연 씨가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것일까요? 우울증이 있는 아이였어요. 우울증이 오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죠. 긴장증이가 힘들게 한 부분도 맞는 부분인 거고. 제가 힘들다고 아, 진짜 이러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토로하면 언니가 넌 아직 발톱의 때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불쾌한 걸 얘기했는데 이것도 정말 작은 부분의 일부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망발이실까? 인기 드라마 꽃보다 남자 촬영이 한창이던 때
그게 F 왕자님들 함부로 말한 거 말이야. 연기 연습하기에도 부족한 그 시간에도 소속사 대표의 접대자리 참석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어떤 날엔 하루 두 번까지 참석했습니다. 전속 계약은 몇 년 남아있었지만 1억 가까운 위약금을 물고 나올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나갔냐고 너무 많이 궁금해했고 뭐 때문에 힘든지도 얘기를 했었고 처음으로 나가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부러워했었고 나가고 싶어 했었고 힘들었었어요. 처음으로 많이 수척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잔다고 얘기를 들어서 소속사를 떠나고 싶어 했던 장자연은 다른 연예 기획사를 차린 전 매니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김 대표의 부당 대우를 고발하는 문서를 작성합니다. 자연이 만나서 구체적으로는 뭐 걔를 세 번인가 만났었던 걸 알고 있는데 직접 네 자우가 만나가지고 하는데 만난 날도 계속 뭐 시집에 다 시켰잖아요. 저는 이제 연예계장 한 20몇 명 때 하고 예. 그다음 문건들을 쑥쑥 봐요. 아니 소송 풀 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분들이 근데 네가 만약에 대학 안 풀면 소송한다면 이 거를 내가 보도하겠다. 장자연 문건은 주민번호가 적혀있고 장마다 도장이 찍힌 법적인 서류로 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상적으로 아는 지인이 법정 증언을 해줄 수 있냐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주저해요. 심지어 그 내용이 거짓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법적으로 쓸 게 예견되는 문서일수록 당사자는 거짓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정말 자기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생명을 걸고 적어야 되는 문서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건 속 내용은 진짜 있었던 사실일까요? 첫 번째 장에는 소속사 김 대표의 욕설, 폭행, 접대 강요에 대해 나옵니다. 일본으로 도주했던 김 대표는 사건 발생 약 넉 달 후에야 검거됩니다. 그는 상해,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이미 8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기네들 무슨 뭐 식사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네. 저보고 오라고 했었는데 그때 아빠가 많이 탄탄해져가지고 제가 못 갔나 제가 좀 늦게 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네, 아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무서워했었죠. 어찌됐건 그건 뭐 욕하는 사장이 당연히 무서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장 말을 안 들으면 연예계 바닥에서 뭐 발도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그랬었죠. 사장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했었죠. 한번 말 실수를 좀 크게 하셨어요. 그 여자 가수분이. 그래서 이게 잠이라면 잠이 깨졌어요. 그래서 김 대표 손가락이 다 피범벅대고 제 떠리를 던지셨나 그때. 아 나도 뭔가 밉보이면 저렇게 될 수 있다 막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좀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무섭다. 그래서 저는 뭐 한 번도 그 대표님 말하실 때 뭐 토를 단다든지 뭐 하기 싫다든지 뭐 몸이 아프다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없고. 드시겠다. 폭력적이고 무서운 소속사 대표의 접대 강요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눈밖에 나면 신인 배우는 스타가 될 방법이 없습니다. 화이트 미니 드레스로 길쭉길쭉한 매력을 발산한 장자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접대 자리가 힘들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 당한 거. 걔 다 당한 거죠. 근데 지금 시민들도 다 똑같아요. 엄마가 직접 핸들링하고 이런 데는 그리고 집에 배경이 좋고 아예 이제 손이 안 가는데
꿈은 연예인이고 집이 상당히 좀 형편이 안 좋거나 특히 뭐 지방에서 왔거나 왠지 그냥 느낌상 오늘 여기 안 들어가면 내가 영원히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겠구나라는 그 압박감이 일반 사회생활을 하는 압박감보다 얘들이 훨씬 커요. 2008년 7월 4일 김 대표의 3차 신문조서. 그는 드라마 감독과 친분을 쌓으라며 장자연을 태국 골프장에 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장자연 문건에 적힌 골프 접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해외 골프 접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8년 5월 김 대표는 장자연과 함께 태국에 갔습니다. 태국에 오라는데 막 그렇게서 막 울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녁에 태국에 오라고 한다고 또 거친 표현을 사장이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장이가 많이 울고 있었고. 2008년 5월 16일 태국 골프 여행 멤버는 여럿이었습니다. 장자연과 김 대표, 드라마 감독, 신인 배우 최모 씨 등이 함께였습니다. 장자연 일행이 골프를 친 곳은 태국 파타야 인근에 위치한 까오키아오 골프장입니다. 골프 여행에 동반한 드라마 감독은 정세호 PD. 그는 M, 청춘의 덫, 내 인생의 황금기 같은 히트작을 연출한 유명 PD였습니다. 이들은 골프를 치고 현지 숙소에 묵습니다. 이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곳에 장자연과 정 감독 둘만 남겨두고 나머지 일행은 50km 떨어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감독과 여배우만 한 숙소에 머물게 한 것일까요? 정 감독은 골프 접대 강요에 대해 불기소되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PD수첩은 정 감독을 만났습니다. 나쁜 놈은 꼭 쟤들도 좀 골프 좀 배우고 싶다네요. 그래서 간 거야. 그리고 걔네들은 2박 3일, 3박 3일 먼저 가고 예. 나는 나온 게 다야. 근데 그때인가? 아니 내가 프로골프 몰라서 나는 개똥 같은 소리도 하지 말라 그래. 그러니까 이 새끼도 어떻게 100만 원 그 액수를 엮어서 네. 액수를 맞춰보려고 하는 거야. 그는 장자연과 함께 골프는 쳤지만 어떤 접대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고 장자연은 안 나왔다고 하셨고 하면은 오후에 나와 애가 그러면 좀 합류해서 쉬지 카트 타고 오니까 그러시고 나중에라도 뭐 자기네들이 왜 숙소 옮겼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야. 어쨌거나 같이 어울리다 갑자기 지들끼리 욕만 했어 이 X놈들아 이거 X놈 하는 거야 관심도 없었어. 골프 접대 취재 중 PD수첩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옵니다. 태국에서 장자연 일행의 가이드를 했던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마제스틱, 마제스틱, 네, 마제스틱. 정체는 그, 정체는 저게. 거기는 3일 있다가 나중에 끝났으니까,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지금끼리 다니자고 차만 뒀지. 차 주고 이제 골프장 다니고 왔다 갔다 식당 다니고 그랬지. 하지만 정 감독이 묵었던 숙소가 아닌 풀빌라, 그리고 일행들이 달랐습니다. 한 명이 장자연 소속사 대표고 한 명은 매니저님이었고 하나는 누구 기사인가 보좌관인가라고 그랬거든. 하나는 장자연의 친구고 하나는 뭐 신문사 사장님이고. 또 다른 태국 골프 접대가 의심되는 상황. 김 대표의 출입국 기록에도 5월 두 번의 태국 행이 찍혀 있습니다. 7년 전 PD수첩으로 발신번호 제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장자연 사건에 관한 제보였습니다.
제보 내용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제작진은 제보에서 언급된 관련자들의 필리핀 출입 상황을 추적하고 의심되는 항공편들을 추려나갔습니다. 장자연과 필리핀 동반 여행이 의심되는 사람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그는 김지연 씨가 술자리에서 본 적이 있다고 지목했던 사람입니다. 쟤는 저기 있다고 분류한. 네, 확실하게. 근데 인상샷에도 그렇고 뭐 이름 아는 분도 있고 이 두 분은 확실히 기억이 나고요. 이분들은 뭐 한 번이라도 뵌 적이 제가 뵌 적은 있는 분 같아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한 그 하이트. 하이트 박문덕이라는 분입니다. 해외도 뭐 좀 데리고 나가고 그런다고 하던가요? 한국에 분들하고 동남아나 어디 뭐 다닌다. 그리고 동남아 쪽 가겠죠. 그분이 비행기 오래 탄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필리핀 여행 기록을 추적한 지 보름째 되던 날 필리핀에서 팩스가 도착합니다. 장자연과 박문덕의 필리핀 입국 기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월 17일 같은 항공편으로 필리핀에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이 발행한 공식 출입국 서류에서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008년 1월 17일 장자연과 박문덕은 아시아나 항공을 타고 오전 12시 29분 필리핀에 입국했습니다. 3일 후인 1월 20일 장자연과 박문덕은 다시 같은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을 떠났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박문덕 회장은 10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장자연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문덕. 아, 박문덕. 그게 천만 원이라 그런 것 같은데. 박문덕의 천만 원. 그게 개박값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도 얘기를 특이하게 얘기했으니까. 하도 박문덕이라는 양반이 김밥 잔만 나가서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하도 진술이 어려워서. 어디 김밥 집인지 그 엄청 뭐 금으로 둘러싸인 김을 파나? 그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어떤 김밥이 천만 원씩이나 하는 김밥이 있어요. 넌센스죠. 그게 말이 되나요? 용돈 하라고 누가 그렇게 줘요? 제가 만약에 조사 막 하고 있었던 담당자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반문했을 거예요. 장자연의 계좌에 입금된 100만 원짜리 수표는 그 총액이 1억 가까이 됐습니다. 수표를 입금한 사람은 20여 명. 재미교포 사업가, 맥주회사 회장, 그리고 법원 관계자까지 있었습니다. 법원 쪽에서 나온 수표 완전 끌려 들어갔더라고요. 법원 명의의 수표고요? 우리 이제 검찰청에 그 중앙지검에서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이 직원들이나 이제 간부들이나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통공인 걸로 이거를. 네.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거액의 수표가 입금됐고 대가성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이 사안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수표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 그는 장자연 사건 당시 언론 브리핑과 현장 수사를 감독한 핵심 인물입니다. 제주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수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수표 다? 아니, 제가 미치네. 100만 원 이상 수표가 1억 원 이상의 고인하고 고인 가족들 명의 통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정 보지 처벌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거기 나온 부분들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선생님께서 수사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수사했는데 증거가 있어요? 자, 이러고 당신이 나를 줬어. 나를 줬어. 네. 내가 장자인이야. 받았어. 자, 근데 이 사람은 죽었어. 준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 당신이 왜 줬습니까? 불쌍해 줬습니다. 그다음 뭘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100만 원 그냥 아무 사람한테나 준다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식. 우리 다 물어봤다니까? 그럼 물어봤는데 당연히 그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입증할 방법을 나한테 좀 맡기세요. 검찰은 수표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다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검찰이 왜 보강조사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뭐 수사에 수사가 그렇게 뭐 이제 피해는 피해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응해서 해서 네. 방법이라기는 그렇다고 봤지만 뭐 피해는 피해 수사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이게 또 선생님도 직접 줬다 하더라도 부산에서 줬는지 아니면 서로가 좀 친해서 줬는지 수표 준 것만 가지고서 선명에 대파로 가는 것은 너무 앞서 나가는 말입니까? PD수첩은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에게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여행과 수표 입금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박문덕 회장님 인터뷰를 요청드리려고 왔고요. 지금 회장님도 안 계신데요. 아, 안 계세요? 네네. 만나신 지 꽤 됐어요. 회사와 집, 어디에서도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출장이요? 어디요? 그 찾아왔는데 뭐 찾을 길은 없을까요? 어쩌면 저렇게나 많은 접대 자리에 내몰렸는지 믿기지 않을 지경입니다. 심지어 접대를 받았던 인물들은 분야별로 쟁쟁하기 그지없습니다. 문화계 권력자인 유명 드라마 PD 그리고 재계의 유명 CEO까지 등장합니다. 취재가 깊어지면서 저희는 또 하나의 거대한 권력을 만나게 됩니다. 장자연 씨가 남긴 문서에는 막강한 언론사 사장의 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언론사 사장의 아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여기에 등장한 걸까요? 2009년 3월 23일 장자연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보름 후 경찰은 중요한 참고인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장자연의 로드 매니저였던 이지원. 그는 운전과 현장 일정 관리를 맡았습니다. 9시 일찍입니다. 조선일보 사장 만나고 간다고 하고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조선일보 사장을 만난 날은 2008년 10월 28일. 장소는 청담동의 호텔 지하 라나이 유흥주점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분이랑 만났는지 그런 건 기억나시는 게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그 사람 있잖아요, 저기. 예예. 이름 그 계속 그런데. 당시 조선일보 사주일가에서 방사장으로 불리는 사람은 두 명. 연령대는 5, 60대였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거는 네네. 그 방식 이가 중에서 제일 막내 있죠. 그 방식 이가 중에서 제일 막내 아들이 있잖아요. 그때 만났던 그 사장, 조선일보 사장이라는 사람이 젊었어요. 그렇죠. 30대 후반 뭐 40대 초반. 좀 핸섬해요. 키도 좀 컸고 네네. 젊은 CEO 느낌이었으니까 젊은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응급실 가면서 인사하고 그랬으니까. 이지원 매니저가 그날 본 방 사장은 젊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 방정호였습니다. 2008년 당시 방정호는 조선일보 미디어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저녁 늦게 시작된 유흥주점 술자리는 자정 무렵 끝이 났다고 합니다. 이날 동석자는 김 대표와 장자연, 방정호와 그의 지인 한모 씨, 최모 씨였습니다.
이 매니저는 그날 룸에 잠시 들렸고 어디에 누가 앉았는지도 기억했습니다. 2008년 10월 28일 이날은 장자연 씨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이날만큼은 가족들 곁에 있고 싶었을 겁니다. 5월 7일에 그때가 이제 뭐 저기 조선일보 그분들 술자리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날의 술자리는 자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장자연 씨는 중간에 나와서 대기 중이던 매니저의 차에서 잠시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며 어머니 기일에 접대를 하고 있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이제 우울증이 있었던 게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이 집 돌아가셔서 그때는 되게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에 대하여 가장 이제 어떤 그 죄책감 같은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아마 어머니의 기일에도 그와 같은 행위를 강요한 부분이 아마 회복하기 힘든 어떤 처참한 심정으로 몰고 갔을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살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에피소드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나는 내가 정말 나에게 유일한 신뢰관계에 있던 어머니의 그 기일에도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라는 자책감. 그날 술자리에 있었던 방정우. 그에 대한 조사는 어디까지 이루어졌을까요? 추궁의 흔적들이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아 그러냐 그러냐 그냥 넘어가는 식이거든요. 방정우 기간에 서고 방정우가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분. 호텔에서 이루어진 55분의 신문. 하지만 신문을 한 경찰관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했구나 또. 아니 네. 조사자의 이름이 없는 조사가 네. 어딨습니까? 뭐 근데 공판에 이렇게 제출됐는데 재판부에서 아무 얘기가 없었나요? 이거는 일단 그 법적으로 유효한 조사가 아니지 않나요? 그 조사를 받고 난 뒤에 참에 지웠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보통 문제 아니죠. 공문서 훼손 아닙니까? 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장자연 사건의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의혹들을 남긴 채 오늘까지 왔습니다. 접대 자리에 있던 힘 있고 높은 사람들, 누구 하나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했던 것일까요? 왜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처벌받고 정작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다음 주 PD수첩은 장자연 사건의 수사와 그 은폐 과정을 조명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필사적으로 덮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이 힘과 권력을 이용해 감추려 했던 사실들을 밝힙니다.